이번에 모니터 요원으로 합류하게 된 김정남 씨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강석현입니다. 네, 김정남이에요. 여기 잠깐만 있어요. 네, 가세요. 아, 수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두 발로 걸어서요. 갑자기 웬 고객 평가다? 남이야 평가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 부모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엉겨붙을 생각 마. 뭐야? 내가 껌인가? 엉겨붙게? 나는 웰빙 홈쇼핑 고객 평가단. 본부장이란 사람 매너 하군. 농수산식품 위주로 넣었으니까 참고해요. 다른 하트도 계속 챙겨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응? 아유, 아니 또 나가냐? 네. 아니 너는 그럼 맨날 어딜 그렇게 댕겨? 아유, 직업 알르고 칠드럭 팔드럭 어딜 그렇게 나가냐?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 바람났냐? 어머니도 참, 나라에서 인구조사하는 게 있어요. 참, 한 보름 정도면 끝나거든요. 공짜로야? 돈 받고요? 돈을 받죠. 아, 그 진작에 얘기를 하던가. 너는 아무튼 그냥 하나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고해 바치는 것이 없어. 아이고, 참. 오늘 우리 엄마 심심해서 어쩐데? 까분다. 있죠? 저녁에 나 회의 들어가요. 잘해, 정신 차려서. 아 참, 엄마 또 약 안 먹었지? 아유, 내가 알아서 먹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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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못 믿어. 아유, 극성도 부려, 정말. 뭐해? 아, 석현이구나. 유전자 회사에서 상품을 해가 들어와가지고 검토 중이야. 유전자 회사에서? 어, 뭐 연예인 DNA 칩도 만들고 질병 관련된 유전자도 뭐 검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커피 마실래? 한 잔 줄래? 그래.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유전자로 질병 예측도 할 수 있고 비만 치료도 하고. 그런데 유전자 정보로 악용하면 말이지. 동남이라네. 형이 소개했다며? 소개? 어, 그 제품 주면서 모니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맞다, 그 추천은 이 팀장이 한 거야. 어? 근데 이게 뭐냐? 이 팀장이? 야, 꼭 이거 결혼 반지 같다. 일 봐. 아 저기, 그리고 정남 씨 지금 회의 들어갔는데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네가 잘 좀 봐주라. 자기 하기 나름이지. 내가 봐줄 일 없어. 아, 이거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나. 간단하게 3분이면 김이, 주근깨, 넓은 모공, 여드름자로까지 아주 간단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한 스킨커버 제품이 아닙니다. 자, 이 제품인데요, 뛰어난 밀착력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생합니다. 또 워터프루프 타입이라서 땀이나 물에도 강해서 수영장이나 야외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기존 골든 제품보다 커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효과를 보셨단 말인가요? 써봤나요, 누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드 제품보다 커버력이 뛰어나고 땀이나 물에 강해서 수영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와, 진짜 방수돼요! 화장품이 손에 안 묻어나요! 어때요? 써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전 화장품 별로 안 하는데. 아, 저희 엄마한테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장기웅 씨랑 어떤 사이인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빠인데요? 오빠? 아, 그 아빠 되기 전에 부르는 오빠가 아니라면 핸드폰 번호 하나만 가르쳐주시죠. 제가 이리 껄떡 저리 껄떡.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에휴, 진. 아. 저 이제 가도 되죠?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저기 핸드폰 번호라도 하나 저기 저번 여보세요. 우리도 그만 가죠? 네. 아니. 아직 안 갔어요? 아, 네, 이제 가려고요. 그 색상 종남 씨한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이리 와봐요. 이렇게 덧발라주면요, 입술이 촉촉해져요. 찬바람 불면 입술이 많이 트잖아요. 네, 향도 참 좋은데요. 이거 사과향이죠? 맞아요, 사과향이에요. 어, 종남 씨 갔어? 어, 좀 전에. 어때, 잘하지? 응, 톡톡 튀는 데가 있어. 그나저나 챙기는 여동생 많아서 바쁘겠어, 선배? 동생? 아, 그러게, 여동생들이 날 다 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누군데요? 석현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예요. 삼촌하고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출가했고 하나도 곧 갈 거예요. 건물 두 채 있고 거기에서 매달 나오는 돈이 꽤 되나 봐요. 고모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래서 저더러 시집 가라고요? 성격은 걱정 말아요. 사람 유순하고 좋대요. 언니도 참. 아, 별언가 무슨 결혼이에요? 그동안은 민우가 있었잖아요. 괜한데 정 붙여서.